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은 49년 이 38 충돌, 38선 충돌이 있고 남쪽 게릴라 활동이 강화되면서 남한에 대한 적개심과 해방에 대한 열의가 북쪽도 당연히 높아졌겠죠? 중국도 동북 해방을 해서 모택동이가 이기고 있고, 우리도 남쪽을 한번 미군정 치하에 둘 게 아니라, 그리고 단선 당북이 아니라 이 민족 해방, 통일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이 자신감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북쪽 지도부도 전쟁을 결심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련을 방문했고 스탈린과 모쩌둥의 지원을 약속 받았고, 자, 이런 상태에 이제 있었죠.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이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 대립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승리할 이런 또 생각을 가진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무력 통일의 이 자국 안보 이익, 중국하고 한반도는 이와 잇몸 사이라 그러잖아요. 한반도가 미국 점령하에 들어가면은 중국도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부터 병자호란,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때까지 항상 중국은 외세가 한반도를 먹어 들어올 때, 한강을 넘었느냐, 임진강을 넘었느냐, 청천강을 넘었느냐에 따라서 중국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입을 하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전이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진영 대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 그 당시 유엔 사령관이 누구냐? 크라크 중장입니다. 크라크 중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다. 전쟁 3년간 해가지고 미군이 3만 6천여 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국이 결코 이긴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7월 27일을 전성기념일이라고 합니다만은 결국 객관적으로 보면 비긴 전쟁이죠. 미국이 이기지도 못했고 북쪽도 완전히 통일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비긴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3년간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물자적 손실이 있었습니다.